안녕하세요. 먹기 위해 사는 워켈라입니다. 오늘 무헬, 무슨 헬스기구인가 두 번째 컨텐츠입니다. 전동 롤러 마사지입니다. 보시죠. 짜잔, 돌려보시면 두둥 두둥. 여기 아래 윤민수 회원님께서 지속적인 리뷰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 종아리, 주로 종아리 푸는 데 알고 계시죠? 종아리 푸는 전동 롤러 마사지 기구 리뷰해보겠습니다. 일단 재질 같은 경우는 스틸이나 알루미늄, 우드로 되어 있어요. 되게 튼튼하고요. 나무 재질도 미송을 사용해서 만지면 딱딱하지만 이 표면 자체는 되게 매끌매끌하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. 들어갔다가 나왔다가, 들어갔다 나왔다 있으니까 이 돌아갔을 때 근육을, 뭉친 근육을 쉽게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쪽 라인 보시면 베어링 방식으로 부드럽게 돌아가서 마사지 효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움직이는 기능적 면에서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. 아, 그리고 몰랐는데 이 의자 있죠? 이 의자도 한 세트더라고요. 그래서 이 세트인데 앉은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내가 다리 올리고 종아리나 손 같은 거, 허벅지 같은 경우나 이렇게 풀 수 있겠죠. 제품 사용법 같은 경우는 여기 킬 수 있어요. 켜가지고 여기 버튼 있거든요. 키면 돌아가게 돼요. 돌아가면서 제품을 킬 수 있고, 다만 아쉬운 거는 이렇게 강도 조절,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고 느리게 움직일 수 있고에 대한 강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신나게 풀어보겠습니다. 올려보고 올려보고. 내가 쉽게 풀고 싶은 부위 있죠? 이 부위에 조금 더 세게 돌리면서 풀고 싶은데 강도 조절이 안 되는 게 아쉽고, 초보자들 쉽게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그림 같은 게 없다는 거. 그림이나 뭐 이런 설명서 같은 부착되어 있는 게 없어요. 부착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. 제일 풀기 좋은 부위는 이런 종아리, 그리고 허벅지가 풀기 좋아요. 이런 식으로 허벅지 풀 수 있고요. 정말 시원하게 등도 될 수 있거든.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일하면 피곤하고 여기 긴장돼 있거든요. 그래서 어깨에 승모가 들리고 그럴 수 있는데, 그런 견갑과근이나 능형근 부위도 살짝 기대면서 쉽게 풀 수 있어요. 허벅지 같은 경우는 여기 서가지고 손잡이 잡고 살짝 대는 거 추천드려요. 한쪽 다리는 느슨하게 풀고, 종아리 같은 경우는 올렸을 때 맨 위에서 시작했다가 조금 더 올라가서 중간쯤 시작했다가 조금 더 내려가서 종아리 끝에 대는 거예요. 이 발바닥, 발바닥을 바깥쪽으로 벌어뒀다가 또 안쪽으로 모아뒀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상하, 좌우 움직일 수 있게끔, 알겠죠? 이런 식으로 당겨주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주의할 점이 있어요. 뭐가 있냐면 이렇게 올라타면 안 돼요. 올라타면 멈추게 되죠. 그럼 이 기계가 고장난다는 겁니다. 조심해야 되겠죠? 이 지방층이 얇은 부위 있잖아요. 지방층이 얇은 부위를 찍으면 아파요. 이런 뼈 있는 부위 찍으면 안 돼. 엉덩이같이, 허벅지같이 이런 데가 지방이 많고, 막상 닿았을 때, 딱딱한 표면에 닿았을 때도 그렇게 아프지 않게끔 잘 이완시킬 수 있는 거예요. 다시 말합니다. 등이랑 허벅지랑 종아리가 제일 풀기가 좋아요. 그거 오래 쓰지 마세요. 민폐야, 민폐. 조금만 쓰기 약속하겠습니다. 10분, 15분이면 충분히 풀어요. 알죠? 이거 하면서, 자, 지금 기구도 설명해봤는데 운동 전에 푸는 거 추천드려요. 그리고 하체 운동 같은 격렬 운동 이후에 간단하게 또 다리나 종아리, 허벅지를 풀면 되게 좋겠죠. 요즘에 이게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엔 진동건에서 테라건 같은 거나 하이퍼볼트 같은 거나 이 진동을 다 쏴주는 총이 있고요. 뭐 좀 수동적으로 한다면 홈롤러 같은 거, 그리고 마사지볼 같은 걸로 직접 문대면서 근막을 이완시키는 게 또 있어요. 다음 영상에는 거꾸리 리뷰해볼 테니까요. 거꾸리 사용 한번 알려드릴게요. 영상이 좀 도움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.